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굿들을 참 많이 했어요. 문화가 그리고 또 잘 되더라고요. 애동 때부터.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다 뭐 굿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조상 굿으로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굿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 굿만 열심히 했어요. 무조건 굿만 했거든요. 이 굿이 또 이렇게 세분화가 되더라고. 근데 이게 또 가려지다 보니까 뭐 상담을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굿, 그래서 그 천재바라라는 주로 천재의 굿 많이 뗐어요. 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가려면은 꼭 하늘에다가 이제 보통 하늘문을 연다고 하죠. 근데 이제 하늘에다 고하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. 이 길을 감에 있어서. 그래서 천지신명님 전에 제가 가니까 이렇게 천재 발언하듯이 굿도 그래요. 그래서 그 집에 꼭 큰 일을 해야 될 경우 정말로 깨끗하게 조상님 오시는 자리는 이렇게 누지고 처진 일도 많잖아요. 근데 물론 조상 굿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. 반드시. 또 그것보다는 또 사업적으로 그분들이 뭐 굿을 안 했겠어요? 근데 꼭 이제 사람이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거기에 또 맞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천재 쪽으로 많이 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천초도 많이 키워드리고 또 용궁에 가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,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제 물길을 열고 하늘길을 열어야 되니까 물이 참 막잖아요. 맑게 누르라고. 그래서 이렇게 백고사 이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배 띄워서 백마강 가서 이제 여기서 최고 가차운 데가 백마강이거든요. 부여하면은 유람선을 띄워요. 그럼 이제 배를 빌려요. 배를 빌려가지고 재물을 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설경도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가운데 배 띄우면서 이렇게 배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수륙제라고 하죠.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재의 종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소를 바친다, 돼지를 바친다 이렇게 하잖아요. 보통들 보면은. 그래서 산신님 전에는 이제 보통 재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돼지를 많이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은 신성한 재단이잖아요. 천재는. 그다 보니까 이 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소가 많이 올라가요.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제자님들도 이제 본인 일할 때 천재 재단에다가 이제 소를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일할 때는 또 소를 많이 바쳐요. 근데 또 그 소를 결코 하루아침에 바치는 건 아니에요. 저와의 어느 정도 전법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조금 인연이 졌을 때, 맞아 떨어졌을 때, 그때는 이제, 아, 큰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, 그렇게 해서 이제 소를 바치곤 해요. 뭐, 글자 그대로 소하고 돼지죠. 근데, 이제 보통 제자님들이 좀 크면은 이제 재수꽃 할 때 이제 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산신에서는 이제 통돼지를 많이 바치고 올려요. 그다 좀 더 욕심을 내면 갈비 짝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
천재는 거의 대지를 바치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깨끗한 곳이고 또 맑게 또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소라는 건또 신성하잖아요. 옛날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 소가 보면 되게 큰 재산이었어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. 심적으로 이큰 재물을 바치니까 이 재물 달갑게 받으시고 이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좀 크게 도와달라고. 그래서 이 소하고 돼지하고 그런 차이점에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